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런 쓰 욕이 나와 좀 당황했겠지만 이게 정상입니다. 이 게임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2020년 한라인 마이애미와 미러세치가 뭔가 합쳐진 듯한 느낌이 들었던 바로 그 게임인 고스트러너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전 이 타이틀을 플레이했고 빠른 템포로 움직이며 수많은 적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양한 스킬과 능력을 구사하고 계속 죽고 또 죽으며 그 레벨 안에 있는 다양한 장치와 적의 배치들을 기억하고 예측하며 이동하는 이 하드코어한 매력이 돋보여 당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년 동안 고스트러너는 스토리 DLC이자 보스인 헬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둔 프로젝트 헬과 다양한 검 그리고 장갑 스킨 세트 등 DLC들을 많이 내곤 했습니다. 나름 어두운 사이버펑크 분위기와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사이버 닌자가 될 적을 써는 이 느낌으로 사이버펑크 팬들을 많이 이끈 1인칭 액션 게임이었죠. 전 이 타이틀의 잠재력을 알게 되었고 다음 작품이 분명 나오리라 믿었는데 약 3년 만에 후속작이 등장하였습니다. 사실 이 후속작이 개발 시작되었다고 알렸을 때부터 기대해왔습니다. 이번 고스트러너2는 그냥 고스트러너의 갬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또 죽고 또 죽어가며 알아나가는 이 도전적인 게임플레이는 고스트러너 팬이라면 아 이 느낌이지 라며 알게 될 겁니다. 정말 수많은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고 플레이어는 이 복잡한 레벨을 이겨나가야 하죠. 벽을 타거나 아니면 와이어를 타거나 슬라이딩을 하는 등 수많은 동작 세트가 있고 날아오는 총알을 튕겨내거나 적의 공격을 반격하거나 썰어버리거나 아니면 재개 능력을 이용해 전기표창을 던져 기절한 적을 향해 곧바로 돌진하고 썰어버리는 등 이 게임에서의 전투는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작 옵션이 갖춰져 있어 많은 예측과 그 상황을 바로바로 인지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죽는 게 일상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고스트러너의 매력이죠. 욕이 절로절로 나오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고스트러너2는 고스트러너의 극선 팬을 위한 게임이 될 겁니다. 더 많은 장치가 생겼고 그런 장치를 이용한 퍼즐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선형적인 레벨이 다수였던 전작과는 달리 이번 타이틀은 비선형적인 레벨이 몇 개 추가되어 플레이어에게 탐색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되었죠. 숨겨진 챌린지 미션이나 수많은 수집품들 그리고 재개 성장을 위한 메인보드 칩까지 숨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게임에서도 등장했던 다르마 시티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멋진 바이크를 타고 말이죠. It's a bike. Not what I expected. 바이크는 고스트러너2의 새로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되며 이 바이크로 더 멋지고 화려한 전투를 발휘하게 됩니다. 레이저 위로 점프하여 다시 그래플로 끌어당겨 타거나 환경 오브젝트를 향해 총을 마구 쏴대며 적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등 통쾌하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벽을 이리저리 붙어다니며 돌아다니는 것도 꽤 괜찮아요.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로 짧은 플레이 타임을 지녔지만 고스트러너2의 그 하드한 게임플레이는 역시 재밌습니다. 뭐 전작과 비주얼 차이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레벨 스케일과 구조를 보면 확실히 이 게임은 차기작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뭔가 울트론처럼 생긴 거대한 석상이 부서진 레벨과 사이버 공간을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까지 전작에서도 봐왔지만 그 스케일이 좀 더 많이 커졌음을 느낍니다. 환경은 멋지며 어두운 분위기와 함께 비주얼은 여전히 훌륭해요. 하지만 캐릭터들 간의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No. You here to kill me? Sorry, ain't happening. Damn. I'm here to ask for your help. Why didn't you just say so? 또한 잭은 이제 다르마 시티의 작전 중심지이자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의뢰에서 플라이머의 리더인 코너는 물론 기계공인 조, 이중요원인 바쿠닌, 해커 키라 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잭의 새로운 패시브 스킬들을 하나씩 구매 후 장착하여 성장시킬 수도 있죠. 걱정 마세요. 이번에는 테트리스 같은 이 복잡한 스킬 시스템이 아닌 간편하게 수집한 메모리 칩마다 슬롯이 해제되어 제한된 수대로 장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임무들은 다시 말하지만 정말 힘들며 다양한 종류로 이뤄진 적들이 전투 섹션당 약 12명 이내에 배치되어 있는 레벨로 안내합니다. 광신도, 거대 괴수, 사이버 좀비까지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적들은 정말 많습니다. 벽을 타고 그래플로 이동하거나 다양한 환경 오브젝트들을 활용해 적들을 처리하는 등 전투는 확실히 짜릿하고 스릴 넘치고 재밌습니다. 화려한 스킬까지 더해 멋지기도 하고요.
정말 내가 사이버 닌자가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아쉬웠던 건 방개방력 레벨을 굳이 넣어야 했을까였습니다. 레벨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체크포인트가 차근차근 잘 이뤄져 있어 죽어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시작하는 건 좋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더 많은 퍼즐들이 배치되었고 수집품들까지 있으므로 내가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거죠. 전작과 같이 그냥 선형적 레벨을 일부 더 추가하고 여기에 화려한 연출로 무장된 컷신들을 계속 배치하면 좋았겠지만 고스트러너2는 새로운 실험을 가했고 이 실험은 살짝 실패했다 보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더 넓어진 레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가 또 많이 아쉬웠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프레임 드랍은 절 많이 좌절시켰어요. 또 이상한 버그들과 오류들까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여전히 빡치는 매운 난이도이지만 이게 고스트러너 그 자체예요. 네, 고스트러너만의 매력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재밌고 처해진 하드한 전투와 훌륭한 비주얼 그리고 다양한 적 유형과 짜릿한 바이크 섹션까지 뭐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굳이 넣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방개방형 레벨과 몇몇 타임어택으로 구성된 미션들은 살짝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플레이 타임도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라 진짜 선형적 레벨만 꾸역꾸역 넣어도 좋았을 건데 뭐 방개방형 레벨로 그 플레이 타임을 여기에 다 쏟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전작이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영상을 언제나 봐주시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누나 최고의 형님 버스트 엔젤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게임 컬러는 정말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 및 리뷰 영상들을 약속합니다. 조화 계속 같이 가실 분은 위 멤버십 가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등급은 현재 딱 하나만 있고 약 2,000원 정도입니다. 혜택은 나중에 몇 개 더 추가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후원은 본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 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